어제도 이걸 했어요. 견주들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개들의 눈길도 주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근데 무식중에 막 손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견주한테 아따르고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간다 나만 쳐다봐요. 나만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한번 비디오 촬영해 보면 그게 보일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행동을 자기 자신 행동을 관찰할 기회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견주들 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항상 견주들한테 견주들이 개를 무의식 중에 계속 관찰을 하고 개하고 상호작용을 해요.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개들한테 계속 자극을 주니까 개들은 계속 그 자극을 받으면서 그 자극이 끊기게 되는 순간 불안해지는 거야. 불쾌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익숙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개들한테 항상 불쾌한 감정을 일으켜. 익숙지 않은 곳에서는. 그래서 분리불안 같은 거라는 게 사실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훈련하는 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무식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걔한테 어떻게 루어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몰라요. 그것들을 조급해하는 것들이 보여요. 성공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유가 없이. 그래서 항상 교육할 때나 아니면 견주들도 집에서 일상을 기록해 보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눈들이 생길 거예요. 애들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모습 처음이시죠? 네. 훈련이 아니에요. 이게 훈련인가요? 아니. 애들 심리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차분해져. 쫄은 것 같아요? 차분해졌어요, 저는 그냥. 좀 쫄아 보여요. 그게 이제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을 거기에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걸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감정조차도 인간의 감정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걔들한테는 없는 감정이거든요. 저런 감정, 그러니까 뭐 기쁘다, 행복하다, 사랑, 그런 감정은 걔들한테 없는 감정이에요. 학습화된 관계, 감정이라고 전번에 정동이론 공부할 때 했던. 근데 그런 감정들을 자꾸 걔들한테 개입을 시켜가지고 해요. 쫄았으면은요, 움츠러들고 있어야 돼요. 일단 걔들이, 그러니까 쫄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공포심을 느끼고 생존의 불안, 언시큐어한, 그러니까 불안정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외부 도망칠 준비, 프라이트. 도망칠 준비라거나 파이트 싸울 준비라 프리즈 얼어 있어야 돼요. 그게 동물들의 공포 반응이에요. 공포를 대했을 때 대하는 방법이에요. 셋 중에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쫄았을 것 같아, 겁먹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럼 바들바들 떠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개들마다 작은 개들일수록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계속 떨어요. 안 그래도 떨어요, 걔네들은. 특히 치아와 견종들은 계속 떨어요. 중립적인 상태에서도 떨어요. 그래서 개들이 떠는 거는 아주 극도의 긴장 상태이거나, 근데 떨때 보시면은 개들은 그 떠는 긴장 상태가 딱 처해지게 되면 프리즈 돼요. 움직이지 않아요. 프리즈가 우선이에요. 떠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인간도 공포에 떨면은 덜덜덜 떨때안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 게 우선이지, 떠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근데 떨면은 무조건, 추워서 떠는 건 뭐죠? 떤다고 꼭 공포에 빠져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 지금 헥헥거리고 있어요. 심리적 변화가 지금 갈등 상황이 머리에 엄청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뇌가 돌아가다 보니까 뛴 것처럼 지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럼 여기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이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새롭게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행동을 학습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자극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에이 잠깐만 해도 탁 이 상태가 돼, 심리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최면에 걸리는 것처럼. 레드썬. 내가 오라 그러면은 신나서 달려요. 그냥 하이톤으로 딱 하면 바로 풀어져요. 어떻게 쫄았던 그렇게 긴장했던 애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안 와요. 회피 행동만 취해요. 계속 거리 두고 도망다니면서. 얘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얘가 포포가 저래서 지금도 그래요. 포포도 그 네. 처음 있었던 상황이면 처음 겪는 상황이면 저래요. 포포도 아직. 그래서 이제는 포포 좀 데리고 다니려고 이것 좀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기질이 보통은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기질이 한 40%, 후천적 학습이 60%라고 얘기를 해요. 기질이 저렇게 태어났더라도 학습을 통해서 그 충분히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화라는 표현을, 교정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안 쓰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100%잖아요. 이 행동 하냐 안 하는 관점에서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들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천천히 바뀌어나가야지 나중에는 그러한 행동들을 아예 사라지는 때가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슨 훈련을 가거나 뭘 해가지고 한다 안 한다 이것만 체크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완화된 행동, 옛날에 거기에서 완화된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 거지. 지금 이건 극적인 드라마틱한 지금 효과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일시적인 거고 이것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런 행동들을 취하게 된다고요. 천천히 이제 아까처럼 막 까불고 막 흥분해가지고, 아까 그건 흥분이거든요. 막 매달리고 초조하고 흥분한 행동들이 천천히 이제 이렇게 차분한 쪽으로 이동해 갈 거예요. 눈 감아 졸고 있어요. 예. 저기 심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저런 행동 졸 수가 없다고요. 긴장되고 좀 두려운 환경,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환경이면 저렇게 졸 수 없어요. 차분해진 거죠. 선생님만 계속 보고 있네. 네, 계속 체크해요. 리더니까 이제는 이 분위기를 내가 좌지우지하고 모든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 차분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떨고 있어요. 떨지 않아요. 어? 떠냐? 거의 조금 핵핵되는 것 같아요. 네, 핵핵되면 차분하고 엎드리려고 그래요. 네. 엎드린다는 행동은 걔들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엎드리면 도망간 데 시간이 걸리는데 엎드린다는 것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서 구석에 숨을 때도 엎드리진 않아요. 앉아있죠.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던전에 도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있거나. 구석인데. 네. 굴에 들어가도 엎드리진 않더라고요. 무서워.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걔들의 행동을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 뇌피셜로 얘기해요. 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쫄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개가 많으니까 예시를 보여주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호자님들의 얘 너무 겁이 많았는데 딱 보면 겁 많은 애는 아니거든요. 겁이 많으면 절해야 돼요. 좌측구석 짱 박혀가지고. 저게 겁이 네. 많은 거지. 얘는 겁이 많은 게 아니라고 딱 비교가 되니까 보호자님들도 알아듣더라고. 낙인 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개는 겁이 많아요. 그러는 순간 얘는 겁 많은 개가 되어버리니 견준애는 계속 겁 많은 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겁 많은 걸 못 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개들을 관찰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개가 많은 게 그런 거는 또 좋더라고요. 좋죠. 네. 다양한 행동. 들이 나타나니까 그게 무엇인지 파악 관찰 능력이 커져 키워져요. 여러 개들을 편하고 그렇죠. 엎드렸잖아요 밑에서. 엎드리지 못합니다. 쫄았으면. 지금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예. 그 리더십이 내가 항상 리더십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훈련으로 가르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어떻게 심리를 훈련으로 가르치죠? 차분해져라, 차분해져라, 체면 걸어야 되나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는 리더십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냥 나도 항상 놀아주는 편한 존재였어. 그래서 따르기는 해. 따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는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걔들을 관찰해 보면 그래요. 평상시에 리더들은 항상 온유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선을 넘었다 싶으면 바로 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도 그래야지 돼요. 근데 그것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들의 언어의 방법으로 들어가요. 도미넌스 디스플레이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으르렁대는 것도 개들의 언어고. 그건 으르렁은 화났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인간이 봤을 때 화난 것 같지만 하지마 이런 표현이에요. 개들의 세계에서는. 싸우는 거 폭력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폭력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한테 하는 폭력은 감정적인 폭력 행사예요. 근데 개들은 감정이 개입이 안 돼요. 즉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경고하는 방법일 뿐인 거죠. 감정 개입이 안 돼 있어요.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언어예요. 야 하지마 사람이 소리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폭력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인간의 감정과 개들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결국은 의인화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얘가 얘를 싫어해요. 인간의 감정에 개입된 의인화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그냥 걔들의 언어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언어를 하는데 선이 넘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괜히 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빨 내면서 가까이 오면 물어버리고. 몰고 다녀요. 예. 그게 문제, 그런 게 문제 행동인 거지. 얘가 먼저 예의 없게 굴어서 나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했어요. 위협적인 행동이 꼭 으르렁대고 막 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깝죽대고 막 욕하고 짖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행동을 했어요. 얘가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했어요. 그걸 공격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대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공격성이라고. 얘는 공격적인 게요. 왜 물으려고 그래? 물론 얘가 관용도가 낮아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는 있어요. 관용도를 높여주면 되는 문제지 공격성 있는 개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고. 낙인 찍어야 되죠. 훈련사 입장에선. 왜? 그래야 훈련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진정으로 개들의 감정, 심리, 행동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간의 감정 개입 없이 할 수 있는 훈련사가 거의 없어요. 왜? 그쪽 분야는 공부를 안 해요. 아예 훈련 방법만 공부를 하지. 얘가 입질을 하면 입질을 못하게 하는 방법만 생각하지 왜 입질을 하고 걔 심리가 어떻고 상황 분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걔들을 평가를 못하고 그냥 훈련만 시키고 조련만 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견주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걔들이 인간의 감정과 똑같다고 생각 착각에 빠져 있어요. 훈련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감정으로 개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개는 감정이 없는데. 정동이론, 정동 모형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근데 개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변화시켜야 돼요. 인간도 사실은 감정이라는 게 학습된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뇌과학 심리학 책에서 보셨듯이. IT 민족은 슬픔이란 감정이 없어요. 에스키모인들은 분노라는 감정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이 있죠? 우리는 왜 정이라는 게 있고 정을 느끼고 왜 미국 사람들은 정을 못 느끼죠? 같은 인간인데. 그게 학습된 감정의 이론의 바탕이에요. 문화적으로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감정도. 근데 그 감정들을 다 치러가지고 객관적인 상태로 요도하면 딱 두 가지 변수만 작용한다는 거죠. 활성도가 높냐 낮냐, 유쾌하냐 불쾌하냐, 그 조합으로 네 가지 조합으로 포지셔닝이 된다는 거고 그 포지셔닝은 문화에 의해서 이건 뭐야 라고 이건 슬픔이라는 거야 하고 학습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한테 그런 문화적 학습
즉 감정적 학습이라는 과정이 개들한테 있겠냐라는 거죠. 없잖아요, 개들은. 근데 왜 그렇게 학습된 감정을 가지고 인간이 가진 그 학습된 감정을 개들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게 오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개들의 감정을 분류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육해, 불쾌, 활성도가 높다, 낮다.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건 기본적인 그건 감정이거든요. 그 표를 정동 모형이라고 그래야 할 것 같다. 정동 모형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지 정확하게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그 정동 모형으로 예를 좀 평가해 봅시다. 지금 활성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예. 육해요, 불쾌해요? 유쾌하진 않아요. 중간? 중간. 중립 상태라고 그래요. 기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활성화도 안 됐고 낮지도 않아요. 얘는 지금 중립 상태예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쾌하지도 불쾌하지도 않고 활성도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거예요. 활성도가 중립 상태면 차분한 거예요. 낮으면 우울이라,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 우울하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성도가 높으면은 흥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얘는 지금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즉 해탈의 상태예요. 해탈 상태예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도미넌스 디스플레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상태를 만들어준 거예요. 훈련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훈련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훈련으로 심리를 못 만들어요. 이제 이해가 가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거의 자는 거. 예, 차분해진 거예요, 심리적으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얘네들 평생 살면서 몇 년째죠? 8년? 6년? 7년째. 7년째 중에 처음 보는 상태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한 사람, 이런 걸 연구한 사람, 일면에 훌륭해요. 바로 적응해도 되잖아요.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슨 훈련을 하고, 뭘 하고. 의미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맨날 집에서 환경 설정의 중요성, 좀 마음가짐, 태도의 중요성을 널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딱 들어오잖아. 이게 깨진 이 상태가 깨질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다시 한번 개입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이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심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바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예, 지금 누가 오신 거였나? 고민해 온 거. 고민해 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또 업될 거예요. 들어와. 에이! 자, 또, 자, 보세요, 지금. 들어오세요. 잘 따라왔어. 네, 찬이 들어가. 얘네들 다시 업됐죠? 네. 네, 옛날 습관이 이제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무시하시게 들어오세요. 뭐예요? 고기. 훌륭한 양식. 네. 자, 들어오세요. 아, 앉으세요. 차분하게 앉으세요. 자,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야, 편히 들어가자. 자, 밖에 문 닫으세요. 애들 들어오면은. 내가 저쪽으로 와서 집을 모을게요.
너 내려가. 에이, 에이. 내려가. 에이,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손 크게 액션을 해서 취하지, 노 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좀만 기다리면 다시 중립행동으로. 차분하죠? 금방 업됐다가 다시 그냥 뚝 가라앉고. 눈 아예 콘택하지 마세요. 마주치면 안 돼요. 핵핵대고 있어. 서리는 뒤에서 또 머리 쓰는데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갈등 상황. 이쪽으로 와보세요. 뒤에요. 곁으로 오세요. 가까이 의자 들고. 간식을 꺼내서 한번 줘볼게. 저기 안에 햄이 있는데. 햄 저 있어요. 아, 있어요? 주실래요? 똥. 똥. 설. 똥. 긴장 상태예요, 이거는 지금. 안 먹으면 긴장 상태예요. 설. 이걸 주는 건 어떤 보상의 개념이 아니고 디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레디? 레디? Get it! Get it! Get it! Get it! 설, 오늘은 이게 니네들 교육이야. 예스. 디스턴스 되고 있어요. 아까랑 받아먹는 게 좀 달라졌죠? 똥. 예스. 설. 설. 더 많이 먹어봐. 잼파스로 먹어. 계속 먹어. 설. 예스. 조금 올라왔지만 차분해요. 너도 그거 쳐다보고 있었니? 보고 있었니? 보고 있었어? 네. 지금 쾌활, 활성도가 올라왔어요. 무슨 상태인지 알겠죠? 활성도가 올라왔지만 예, 불쾌지수는 중립이에요. 정동무형을 정동무형 지금 위치가 변하고 있는 거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행동을 보면서 쫄은 건가요? 쫄았다고 느끼지는 않죠. 네. 이게 좋은 상태인 거예요. 내가 이상적인 개들의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이 정도가. 그래서 이제 정동무형에서 이렇게 보면 4번 면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쪽 오른쪽
그 다음에 활성도가 낮은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마음이 개들이 차분하면서 즐거운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쪽 X축 육해도가 높으면서 이쪽으로 올려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개들이 좋다라는 느낌을 갖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차분하면서 그러니까 활성도는 낮으면서 유쾌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걔들한테 지금 얘가 그냥 그 정도 상태예요. 딱 뚱이가 서린 조금 조금 예. 예. 쟤는 활성도가 조금 낮은 상태고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예, 심리교육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전 단계가 사실은 활성도가 높으면서 유쾌한 상태에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 활성도를 조금 낮춰주는 정도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억누르는 훈련이나 막 갑박을 가는 훈련은 뭐예요? 활성도를 낮추면서 불쾌한 쪽으로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죠, 이제. 그래서 어떠한 내가 교육 설계를 했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교육 설계인지를 해서 얘가 어느 위치에 지금 놓일 수 있을까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좀 더 정확하게 걔들의 행동심리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 정복 모형에 의해 가지고 움직임들을 체크해 보면은. 가을이도 잘 생각하고. 네. 쟤도 지금 차분하게 내 눈치를 딱 보면 눈치 우리는 눈치 본다는 표현을 쓸게요. 인간의 표현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헥헥거리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눈만 껌뻑껌뻑. 그러니까 모든 개들이 지금 동시에 교육되고 견주 교육까지 지금 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얼마나 아까랑 태도 들어올 때랑 완전 달라졌잖아요. 막 아까 왔을 때는 활성도는 높으면서 예. 초조함 어떻게 보면 초조함이었어요. 막 달라들고 사람한테 뛰어오르려고 그러고 막 찡찡대고 뭐 얘들도 어찌할 줄 모르니까 아버지가 다 받아주셔서 그래요. 근데 맞아요. 네. 근데 안 받아주고 이렇게 만들면 쉽게 그냥 바로 애들의 상태가 변화, 심리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꼭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고 팩레이어에서 가장 강력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에요. 팩레이어를 이용하게 되면은 네임드레이어를 이용해서 뭐 퍼플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장기적이고 천천히 변화시키는 교육 방법들이고요. 그렇다고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 좀 봐.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딱 그런 상태가 지금 된 거지. 팍팍 상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애들이. 어차피 누나 손은 어질지도 못해. 이제 교육 시간이다. 예. 느낌을 한번 말해보세요. 본인의 견주의 느낌을. 애들이 서리에 대해 오해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서리는 그냥 좀 예. 저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얘가 금방 다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예. 서리가 겁이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되는 거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다른 걸 다르게 표현해요. 신중하다고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겁 있는 개가 아니라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치? 우리가 개들한테 우리의 감정을 어떤 걸 적용시키냐에 따라가지고 사실은 그 개가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개라고 했으니까 보호해줘야 돼. 겁 안 먹게 만들면 계속 프로텍션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개는 외부의 자극들을 오버컴 할 수 있는 기회가 뺏기면서 견주가 그렇게 겁 많은 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낙인 효과의 핵심이에요, 그게. 너는 이런 애하고 딱 낙인 찍는 순간 그 개가 되어버리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사려 깊은 개고 신중한 개예요. 보세요. 얼마나 신중해요. 얘는
무대뽀에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이 좋은 개라고 표현하면 아주 좋은 표현. 어 그렇구나 얘는. 근데 무대뽀에요. 그럼 또 무대뽀로 보일걸요. 진짜 딱 찌찌뽀. 네. 근데 되게 신기해요. 같은 환경에서 계속 같이 자랐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유전적인 기질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기질이 40% 30%밖에 안 돼. 실제로 네. 해보면은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70%를 노력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질 탓으로 다 돌려버려요. 그 기질을 극복하게 커버링하는 게 막 미티게이션 완화시키는 게 교육인데 단점들을. 네,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예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온 게 차분하면서 즐겁고 과해가지고 티징하지는 않고 너무 신중해요. 조금 저걸 끌어올려야 돼요. 이렇게 좀 활성도를 좀 높여주면 돼요. 얘만큼만 서리는. 너무 귀여워. 귀엽죠. 아까는 천방지축이었어요. 네. 미친 개들이. 밸런스도 오시는 보호자분께서 막 천방지축이었더랬는데 좀 차분해졌어요. 그랬더니 이거 더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예뻐해주시는 거예요. 또 다시 돌려요. 네, 다시. 치즈 올라가. 활성도가 막 올라가. 너무 예뻐. 더 예뻐지니까.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럼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얘들 나하고 오늘 상호작용했듯이 또 그런 환경으로 상호작용을. 그러니까 걔는 반영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일주일 만에 애가 바뀌어서 온 거예요. 무슨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 너 있었냐 거기에? 미안해. 노려보고 있어 나를. 나는 안 주냐고. 미안. 아이고 움직이기 싫은데 움직여주지. 자 오늘 강의는 교육은 여기서 끊을게요. 어때요? 갑자기 스포츠 동무드에서 패밀리 동무드로 차분한 모드로 들어갔죠? 아까랑 비교도 못할 정도로 빨리 차분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진짜 빨리 차분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교육을 해보고 싶어요. 저도 계속 이런 것들 가르쳐드리고 싶고 훈련 방법이 아니라 물론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 스케소문 그 심리적인 요인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